바이낸스 이야기 드리는데 규제 대응 강화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미 오바마 전직 간부들 제가 이거는 굉장히 바이든 정부 시작하면서 이걸 갖다 이야기 드렸죠 형님들 벌써 1년 됐나? 그치 형님들? 거의 1년 다 돼가나 이제? 그런 거지 형님들 오바마 전직 간부들로다가 지금 간부들을 갖다가 자문위원회 짜오장펑을 이 보조해 줄 수 있는 브레인을 갖다가 채워넣었다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짜오장펌이 암호화폐 국제기구를 설립한 것과 같다. 이런 기구 하나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글로벌 그런 이런 부분 다 갖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이걸 갖다 하지만 않았을 뿐 이건 사실상 뭐다? 예, 암호화폐 국제기구와도 예, 같은 그런 겁니다. 형님. 이 기구의 이름이 뭐냐? 갭입니다. 갭. 다른 말로 뭐야? 한국말로 하면 차이. 좀 풀어서 쓰면 한국말로 치면 뭐야?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래서 파이넥스 관련해 갖고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텔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방.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갭의 목적은 웹3의 미래를 추진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업계가 발전함에 따라 바이낸스가 직면한 규제 문제나 정치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짜오장펑이 그 글로벌하게 자기 바이낸스가 글로벌하게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이런 조언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었어. 그게 뭡니까? 갭. 예, 사실상 바이낸스 글로벌 국제기관이 설립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총 11명, 짜오장펑까지 11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예, 있는 그런 겁니다. 10명을 예, 지금 이 기관에 넣은 거예요. 리더나 규제기관, 기업과 관련해 많은 지식을 얻어왔지만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갭을 설립해 많은 가치를 제공받고자 했다. 그래서 11명의 회원에 여기 들어간 사람이 미국, 프랑스, 한국, 남아메리카, 브라질, 독일, 영국, 유럽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멤버 직함도 다양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간부도 지낸 데이빗 플루프, 신개발은행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회사 간부를 지낸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슬리 마스도프, 그리고 의원 경험자나 중앙은행 출신도 참가했고 바이낸스에 따르면 공공정책 정치, 금융, 경제, 기업, 통치 전문가들도 있다. 그리고 갭 위원장에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수장, 주중대사를 연임한 맥스 버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중대사를 지낼 정도면 형님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대사가 어디야? 미국 대사잖아. 미국에 가서 이렇게 대사하는 거. 대사관에 있는 거. 미국이 중국 쪽에 대사를 갖다 넣을 정도면 이거는 웬만한 장관급 이상인 겁니다. 형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벌한 애들. 살벌한 애들이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규제 기관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업계를 주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나 컴플리언스의 틀을 확립하려는 규제기관의 서포트도 해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벌한 애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글로벌 자문위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의원이 이끈다는 거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맥스 보커스 이 사람은 몬테나 역사상 가장 오래 제2만 상원의원입니다. 맥스 보커스 2019년 5월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자문위원까지도 지낸 살벌한 사람이야. 미국에서 중국 대사 지내고 알리바바 자문이면 끝난 거 아니야? 어? 형님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어? 끝판 찍은 거지. 그리고 예,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간부의 데이빗 플루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브루노 베자르 전 프랑스 재무부 수장이자 전 총리 경제고문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파리 클럽의 부회장 중국에서 프랑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중국 파견자 그러니까 중국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다 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적 재정적 이익을 대표하고 홍보를 하는 대사를 담당했고 2010년 9월 결재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라가르드에 의해서
중국의 관할 지역 경제 서비스 국장, 경제 담당 장관 고문으로다가 프랑스 재무부 수장이 브루노 베자르가 갔다는 이런 부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까 크리스틴 나가르드가 뭐 꽂은 거지. 이때만 해도 뭐 IMF 총재였을 거 아니야. 요게 나왔네. 맥스 바우커스님입니다. 이분 요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몬태나주에서 가장 상원의원을 역사상 몬태나에서 가장 재임을 오래한 미국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에서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했던 11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의 게리 로크의 후임으로 바커스를 지명했는데 그분이 갔다 왔다는 거지. 이분이 그리고 로스쿨을 마친 후 워싱턴 DC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로 3년을 그러니까 SEC 쪽에도 빠삭한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투표에 혼합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67%의 전체 등급을 부여했다.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다른 주에서 수행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에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다는 거. 이분입니다. 맥스 보커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쇠고기 수출, 그 FTA 이런 거 다 이분이 담당했던 거예요, 형님들. 살벌한 겁니다. 살벌하신 분. 그리고 방금 프랑스 쪽에 브루노 베자드 이야기 들었죠, 형님들. 크리스틴 아가르드가 이렇게 프랑스를 대변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로도 갔던 이런 부분. 그리고 이분이 또 대박이야. 엘리케 메이렐레스. 디집니다, 이분. 이분 진짜 장난 아닌 분이에요. 상파울로 재무장관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니까 브라질 쪽이에요. 브라질 전 재무장관 고문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2011년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중 8년간의 중앙은행을 이끄르신 분. 그리고 다른 대통령 2년 동안 브라질 재무장관 있었고 브라질에서 비즈니스 브라질 비즈니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2012년 초 민간 부문에서 12개 일자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은행 이쪽에서 은행 사장 이런 거 제안 받고 그리고 하버드 존 F.T. 케네디 경제 스쿨의 학장 고문 상파울로시 활성화 협회 회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사 이런 거 했던 분.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분. 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분이 일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 있네요. 이분은 불안하고 일중독으로 간주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키에서 나옵니다. 그는 밤에 5시간만 자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는 독일 인사인 누구와 결혼을 했으며 자녀는 없고 일중독자라는 거. 5시간 자고 밤새 맨날 회의를 해갖고 이것까지 실렸나봐요. 이런 분. 그리고 전 멕시코 증권위원장 글로벌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이런 거. 아달베르토 팔마 고메스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멕시코 은행과 재정 및 공공신용 부문에서 근무했다는 이런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1990년까지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은행 신탁 회장을 역임을 했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은행 저축 보호 연구소 이사회 위원, 국제 통화 기금 IMF 및 국제 결제 은행 방문했었고 경제학자 등 지책을 있었고 그리고 팔마 니카라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같은 국가에서 정부의 관행 및 평가 및 개선 과정에서 고문을 영입했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그냥 이력이 끝장나는 분들만 있습니다. 끝장나는 분들만 있다는 거.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슬리 마스도프는 신개발 은행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간부로 지냈다는 거. 바이낸스 글로벌 드림팀을 형님들 누나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뭐냐면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짜오장펑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 전화 한 방이면 IMF
BIS, 연준, 중앙은행. 이런 데가 지금 다 되는 거예요, 형님들. 전화 한 방으로. 지금 짜오장팽의 이 드림팀, 이 갭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관계자들 10명 있잖아. 어? 전화 한 통이면 IMF고 BIS고 뭐 국제결제은행이고 한 방에 그냥 다 일처리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관계자가 그 라인이 있잖아. 다들 IMF에서 이쪽에 있고 중앙은행 총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라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형님들 누나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야든지 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한 분야에 탑이 되면 그 동네에 누군지 만나보지 않아도 소문으로 이름 듣고 뭐 무슨 회사에 뭐 직원 몇 명의 성격 어떻게 다 알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BIS나 이런데 그 바젤 회의 했을 때 맨날 밥만 먹으면 만나는 애들이 걔네들이야. 걔네들이 맨날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시 뭐 JP 모건인가 골드만삭스 가다가 이런데 또 정권 바뀌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형님들. 그런 애들을 지금 만든 게 지금 짜오장펑이야, 형님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어떤 정부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전화 한 방으로 끝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지금 짜오장펑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국제 기관급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님들? 이런 거. 그래서 갭은 글로벌 국제 기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서도 바로 실무 협의가 가능한 것이 이제 짜오장펑입니다. 바이낸스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암호화폐 패키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바이낸스가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기의 브레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분들, 예, 끝판 찍은 거죠. 예, 거의 장차관급 되는 분들을 갖다가 만든 드림팀을 만들었다.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이낸스 정말 끝판을 찍는구나. 끝판 중에 끝판입니다. 어느 정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국제기구를 지금 짜오장펑이 만든 겁니다. 형님들.